마켓 이슈 코너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규 나도 투자연구소 본부장과 함께 민경철 이데일리 오은 전문가 두 분과 인사드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눠볼 주제 이슈 저희가 우선 화면으로 공개해드립니다. 네,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감, 이게 시장에 짙게 깔려있는 상황입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흐름에서 봤을 때 이스라엘의 당국자와 이란의 당국자가 외신을 통해서 밝히는 그 입장차가 좀 있습니다. 어찌됐건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이 사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규 본부장님, 예. 네, 오늘 시장 좀 많이 어지럽습니다. 네, 굉장히 어지럽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장 초반부터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새벽에 미증시에서 하락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이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 쪽에 대한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시장에서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시장이 큰 폭으로 밀리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었는데 관련해서 이제 관련 종목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 테마성을 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반등을 했고 나머지 업종들 같은 경우 낙폭을 좀 더 키우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계속해서 내용들이 시장에서 나오면서 다시 한번 지수 자체는 바닥을 잡고서 반등을 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까지는 팩트체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우리나라 시장이 장 초반에 밀리던 상황에서 악재가 하나 더 터졌고 그래서 급락이 나왔습니다. 근데 시장 자체는 급락이 나와야지 좀 빠르게 반등하는 성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흐지부지하게 오랫동안 밀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오늘 어떻게 보면 이란 쪽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전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지금 이제 저점을 잡고서 장 후반부까지 반등의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장 중에 선물 쪽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도가 굉장히 강하게 나왔는데 지금 매도 물량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어제 우리나라 시장 반등 주면서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었던 매크로 지표가 다시 한번 악화되는 게 아닐까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생각보다 매크로 지표는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시장의 변동성이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굉장히 큰 이슈가 아닌 이상 단발적인 이슈로 끝났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여기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에서 가장 큰 돌발 변수는 이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될지 우리가 확신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체크할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 내용이 나온다라고 해서 우리 시장이나 뭐 해외 증시가 큰 폭으로 밀릴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염두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민경철 전문가님, 우리 시장에서 방산 그리고 해운, 유가 관련주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좀 해야 될까요? 예. 네, 일단 뭐 제가 오늘 이제 상한가를 잡아낸 민경철 전문가다 이렇게 좀 시청자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한국 석유 종목을 이제 초록 공부방에서 같이 전략을 세워드렸는데 오늘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전쟁 리스크가 터졌을 때 그때 이제 불기둥을 뽑아내는 종목들은 따라가는 것도 방법인데요. 저는 이제 폭등할 때 분할 매도 관점으로 수익을 챙기고 지금 시장이 빠질 때 많이 빠진 종목들에 대한 저점 매수 관점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유가가 상승한다. 그리고 전쟁 리스크가 부각된다. 해서 우리 테마주 형태로 올라가는 종목들은 미리미리 바닥에 공략하신 분들께서 분할 매도 수익 실현, 차익 실현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고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 공포가 시간이 줄어들면서 공포감이 줄어들고 이제 방산주들, 전쟁 테마주들 한 번 더 눌림목의 매수 기회를 줄 겁니다. 그럼 그때 잘 기억하고 계시다가 미리미리 저점에 물량을 선점해 두시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공격을 했으니까 이란 쪽에서 또다시 이제 또 보복을 하느냐. 이 카드가 또 이제 부각이 될 수 있고 실제로 이란이 미사일을 쐈다. 그러면 바닥에 위치해 있는 전쟁 테마주들, 뭐 해운주, 방산주, 물류주, 식품주, 그리고 국제유가 상승 테마주들까지 한 번 더 눌림목에서 시세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지금은 매도 관점으로,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좀 눌림목까지 조정을 받는다면 저점에 미리미리 좀 선점해가는 전략 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니뭐니 해도 이 공포 심리를 이기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전략이 좀 필요한 상황인데 2분기 그래서 이 실적 시즌에서 좋아질 그런 업종과 종목 찾기 분주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재규 본부장님 어떤 업종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뭐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수출 기업들 같은 경우는 2분기 1분기 때 그리고 2분기 때도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1분기에 관련되어 있는 실적 부분 같은 경우는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2분기 때 잘 나올 수 있는 기업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시장에서는 뭐 자동차 쪽이라든지 반도체, 조선, 화장품 그리고 미용기기 쪽에 대한 관심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같은 경우는 오늘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과정인데 2분기 때 실적이 저는 괜찮게 나올 것 같아요. 하지만 반도체 쪽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분들이 코멘트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다른 쪽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뭐 조선 쪽 그리고 자동차 쪽이 있는데 자동차 쪽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잘 안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동차는 3분기 때 잘 나올 가능성이 전 있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참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지진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 수익 자체를 인식하는 시차가 좀 발생을 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시차가 좀 걸리긴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조선주가 주가의 흐름 면에서는 가장 큰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화장품이나 미용기기 같은 경우도 메리트가 있고 최근에 이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주가 흐름이 좋은 것은 아무래도 1분기 실적 시즌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1분기 때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2분기 때에도 좋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시장이 만약에 조정을 좀 받거나 출렁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뭐 매수의 관점도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달러 강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긍정적으로 보면은 달러로 결제하는 그런 사업체 이런 부분은 이득이 있겠죠. 대표적으로 지금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뭐 수출이 큰 라면, 화장품 이런 섹터에 또 포함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민경철 전문가님, 수출 늘릴수록 실적은 좀 나오는 법이죠. 이런 섹터에서는요. 예, 네, 어떻게 맞습니다. 보십니까? 네, 일단은 뭐 반도체 그리고 뭐 자동차, 화장품, 우리나라가 수출형 국가고 삼면이 바다로 위치해 있기 때문에 내수 시장만으로는 사실 먹고 살기 힘든 경제 구조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원자재를 수입해서 가공해서 수출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경제가 이렇게 성장을 해왔는데 당연히 이제 판매가 될 때 반도체를 원화로 판매하는 게 아니라 달러로 판매하기 때문에 환율이 높아질 경우에는 매출액과 영업이익 자체가 증가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비단 우리 화장품뿐만 아니라 반도체 전장 뭐 여러 가지 수출 대금을 수령하는 데 있어서 달러로 수령하기 때문에 이 고환율이라는 부분이 매출 증가에 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환율은 주식시장의 악재입니다. 왜냐하면 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돈의 가치가 이제 달러가 더 강하다라는 것은 원화 가치가 약하다. 그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매수를 들어올까 매도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는 자, 환율이 높아질수록 우리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네, 우리 약한 원화에 그리고 원화로 이제 주식을 매매할 수 있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유입되는 게 좀 제한적이다라는 관점에서 실적은 좋게 나올 수 있다. 하지만 금융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매도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매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환율이 1,400원 이상 올라가게 된다면 주식시장은 상승보다는 뭐 실적이 증가해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메커니즘을 연결지어도 되겠습니다만은 수급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환율이 올라갈수록 금융시장, 특히나 코스피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들의 순매도세로 인해서 가격은 그리고 지수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근 본부장님, 이 소비재 중에 어떤 종목을 또 관심 있게 보는지 종목 전략 궁금해졌거든요. 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네. 제가 환율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려보자면 네. 환율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외국인들 입장에서 환차손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의 유리한 부분들도 있지만 외국인들 입장에선 환차손으로 손해볼 수 있는 것들이 더 많기 때문에 시장에는 좀 안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뭐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대로 환율이 고점을 찍고서 꺾이는 과정에서는 또 우리나라 시장이 메리트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소비재 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이제 화장품 쪽이 어떻게 보면 소비재 쪽에서는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 우리나라 제품을 사는
투자하는데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 관련주들의 최근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실제 수출 데이터를 보더라도 화장품 쪽에 대한 메리트가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 같은 경우는 북미 쪽이라든지 일본 쪽에 대한 매출이 많은 기업들, 그러니까 비중국향 매출이 많은 기업들이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한다면 최근에는 뭐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LG생활건강 같은 우리가 기존에 중국 쪽으로 매출이 많았었던 화장품 관련주들도 반등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이제 많이 못 올라온 종목 중에 하나가 한국콜마라는 기업이에요. 근데 이 한국콜마 같은 경우도 지금 실질적으로 북미 쪽에 대한 매출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쪽에 대한 매출도 30% 정도 성장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 얼마 전에 PMI가 돌아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1분기 GDP 성장률까지도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기 때문에 중국 증시가 개선될, 중국 시장 자체가, 중국의 경기 자체가 개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중국 쪽에 대한 매출도 다시 한번 붙을 가능성이 높고요.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미국 쪽에 대한 매출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소비재 쪽에서는 우리가 한국콜마도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실적 측면으로 본다면 여행 업종 이런 부분도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2019년에 이어서 좀 괜찮은 실적을 이번에는 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게 사실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본부장님? 네, 일단 여행 관련주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행, 해외로 나가는 여행객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죠. 지금 2019년,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전후가 굉장히 상황이 많이 변했는데 네. 지금 현재 이 여행객 숫자가 거의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회복이 됐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행 관련주들 같은 경우 우리가 충분히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좀 부담을 느낄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주가의 흐름 면에서는 모두투어라든지 하나투어 같은 기업들은 저는 굉장히 견고하게 흐름이 나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특징적인 부분을 살펴보자면 오늘 우리나라 반도체 종목들이 장 초반에 굉장히 많이 조정을 받았죠. 미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든지 TSMC의 뭐 향후 파운드리 실적에 대한 하향 조정이 나오면서 기술주들이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았는데 최근 우리나라 시장의 흐름을 놓고 본다면 그동안 시장을 이끌어왔었던 기술주도 여전히 저는 오늘 조정을 좀 받았지만 다시 갈 거라고는 봅니다. 다만 그동안 시장에서 부각되지 못했었던 쪽으로 자금이 어느 정도 넘어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쪽에서 그동안 시장에서 부각되지 않았었던 종목군들로 자금이 좀씩 넘어오고 있는 것들이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BGF 리테일 같은 이런 편의점 관련주들도 있는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외국인들이 매수를 조금씩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좀 이제 변곡점에 놓여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많이 못 올라온 기업들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을 나눴던 이런 모두투어나 하나투어 같은 기업들도 그래도 주가의 상승 여력은 많이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행객 수요가 늘어난다는 것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가면서 관심 있게 보신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좀 여유 있게 안정적으로 매매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민경철 전문가님께도 궁금한데요. 네. 이게 이제 사상 최대 실적을 낼 수 있다라는 장밋빛 전망이 나오는데 눈으로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 관심 있게 바라보십니까? 일단은 뭐 주식시장에서 대장주를 매매해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항공주 하면 대한항공을 이제 대장주로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동사의 실적이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AI, 반도체 쪽으로 시장의 수급이 올라가면서 사실 큰 상승과 주목을 받지 못한 상황이 되겠는데요. 자, 가격적 부분은 작년 10월 달 폭락장에서의 19,000원까지 동 종목이 조정을 받았던 이력이 있는데 자, 19,000원에서 24,000원 수준까지 한 20% 정도의 이제 상승을 기록하고 다시 현재 이중 바닥 자리에 위치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000원 자리를 이탈하지 않으면서 과대낙폭 자리에서 우리 저점 매수 기회를 준다면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향후 3년 동안 매출액이 뭐 내년에는 올해보다 조금 줄어들지만은 어쨌든 매출액이 견고하게 나올 것이고요. 2026년도까지 이제 사상 최대 실적이 이제 좀 예고가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 못 갔던 해외여행들, 뭐 가족여행, 가족여행 가고 하면서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 향후 3년 동안 계속해서 사상 최대 실적을 향해서 달려갈 예정인 반면에 주가는 바닥권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 대한항공 종목을 우리 대장주로 승자분들이 미리미리 관심있게 보시면 앞으로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라고 사료가 됩니다. 네, 여행주, 항공주 종목 전략까지 저희 전해드렸습니다. 자, 마켓 이슈 함께했고요. 두 분, 이재규 나도투자연구소 본부장, 민경철 이대리 오은 전문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